네, 첫 번째, 산업재해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문 규정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있는 사항인데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산업법 개정 전에는 이게 근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로자. 뭐 많이 들어보셨겠죠. 근로자인데 요번에 산업법이 개정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다양한 직업 형태,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기고 그거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게끔 해서 어떤 산업재해 폭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대재해란 아무래도 산업재해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심각한 재해가 되겠죠. 산업재해 중 사망 또는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 다음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 그 다음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부상자가 2명, 그 다음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0명이 이상 발생한 재해를 저희는 중대재해라고 명문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고용노동부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 발생된 현장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고 조사를 위해서, 방해행위라든지, 이런, 회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구분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통계적 분류, 그 다음에 상해 정도별 분류, 상해 종류에 의한 분류, 재해 형태별 분류, 네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계적 분류입니다. 통계적 분류는, 사망은 뭐, 따로 말씀 안 하셔도 알수 있을 거고, 중상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8일 이상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해는 1일에서 7일. 이걸 경상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해 사고. 보통 하루 2, 어? 1일 이전에 업무를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그 다음에 상해 정도별 분류인데요. 상해 정도별 분류는 사망, 영구 전 노동 불능, 영구 전 노동 불능, 전부죠. 부상 결과 근로 기능을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신체 등급이 보통 저희가 신체 등급이 제 1급에서 14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영구 전 전부 노동 불능은 1에서 3급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 같은 경우 강도 요구할 때 사망에서는 근로 손실 일수가 일수를 7500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구 전 노동 불능에도 마찬가지로 7,500일을 부과하고 있고요. 1. 그 다음, 영구 일부 노동에서는 영구적으로 신체의 일부가 노동 기능을 상실하는 부상입니다. 이때는 이제 신체 장애 등급이 4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데요. 이거는
노동 손실일 수가, 근로 손실일 수가 보통 5,500에서, 등급별로는 틀리지만은 5,500에서 50일까지 이렇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시적 노동불능은 의사의 진단,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한 시간, 일정한 기간 정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시 일부 노동불능, 일시 취업 기간 중에 업무를 떠나 치료를 받는 정도의 상해. 응급처치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응급처치 또는 자가치료로 1일 미만의 상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